KBDO는 영어, 프랑스어, 관동어, 표준 중국어, 푼잡어어, 이란어로도 제공됩니다. 모든 설명은 오디오입니다. 소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자녀가 걱정이 될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가족 중 어린 자녀가 정신적 문제를 겪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BC주 정신건강 관련 의료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는 의료진과 상담 시에 어떤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BC주 정신건강 시스템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을 돕는 다양한 인력과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비용은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개인도 일부 부담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선택권이 다양할수록 본인과 가족에게 그만큼 유용한 시스템이 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첫 단계는 상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입니다. 가정의 또는 워크인 클리닉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의는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필요시 조언이나 처방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BC 서비스 카드나 케어 카드가 있으면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BC 의료 서비스 플랜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선생님 또는 상담 교사입니다. 교사들은 귀하의 자녀들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 먼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사는 가족과 협력하여 교 내외에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인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녀의 감정 표현, 건전한 대처 방법 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유료이지만 지역사회단체나 직장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단체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아동·가족개발부의 일부입니다.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에게 정신건강치료와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811에 연락하시면 가까운 사무실을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으면 반드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또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십시오. 2부에서는 그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